대원들이 찾은 곳은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가 전시된 전쟁기념관. 책들도 있다. 이곳에서 대원들은 과연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대장군이랑 더 커. 어? 대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그림에 활하고 창이 있는 거 보니까 정답이 활하고 창 맞는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이 창하고 활이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한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이거다! 다 찾은 것 같아. 뭔데, 뭔데? 에이, 뭐야, 팔만대장교? 에이, 저거 한자만 써있잖아. 내가 학교에서 팔만대장경이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진짜? 팔만대장경. 고려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적을 물리친다는 염원에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정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현재 해인사의 소장 중이래. 그럼 우리 정답이 맞는지 해인사에 한번 가보자. 가자.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대원들.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 해인사가 있는 합천을 찾아왔어요. 어? 야, 여기에 팔만대장경이 있나 봐. 어, 한번 가보자. 그래. 어? 야, 이것 봐봐. 여기가 진짜로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이 맞나 봐. 맞아, 맞아.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는 팔만대장경. 꾸러기 대원들이 찾고 있는 정답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팔만대장경이 정말 외적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맞나요? 저희가 1번 문제의 답을 알려고 왔는데요. 1번 문제의 답, 팔만대장경 맞죠?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고 고려시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한답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왜 고려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팔만대장경은 81,258장이기 때문에 또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러지고 있답니다. 81,258장이요? 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큰 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고려대장경. 8만 장이 넘는 고려대장경 판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 그 높이가 무려 3,25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보다 약 506m 더 높다고 해요. 근데 이 81,258장 안에는 5,200만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5,200만자요? 네. 우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승려부터 학자, 백성까지 고려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글자를 새겨 만든 고려대장경판. 이렇게 만든 고려대장경판 안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해요. 선생님, 근데요, 칼이나 무기가 아닌데 어떻게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있기 전에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었어요. 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7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초조대장경이 1232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다시 제조대장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고려와 몽고군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1232년. 지금 몽골군이 불을 질러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전하, 아무래도 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대장경을 만든단 말이오? 전하, 거란군 침입했을 때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대장경을 만들다오니 거란군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대장경을 만들면 몽골군도 반드시 도망갈 것이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분명 부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다시 대장경을 만들면 백성들에게 희망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래, 좋다. 어서 대장경을 다시 만들겠다고 알리거라! 불교를 믿었던 고려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몽고군을 위협하고 고려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시작. 이후 16년 만에 8만 장이 넘는 고려대장경을 완성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으로 그려져